점심은 저희가 감자 샐러드를 먹으려고 그래요. 요즘 제철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자를 껍질째 쳐서 껍질을 지금 띄고 먹기 좋게 되게 잘랐어요. 그리고 선박 오트밀도 이렇게 잘라 넣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젤리도 이렇게 조금 식이섬유기 때문에 좀 넣었고, 땅콩은 야채린스에다 담가가지고 물기를 살짝 빼고 살짝 그냥 이렇게 짓눌렀어요. 짓누르면 아무래도 고소한 맛이 좀 더 하죠, 그죠? 그렇죠.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진 눌러주시고. 블루베리가 네. 제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철 음식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 여기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무플러스 사과맛, 아삭아삭 씹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네, 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는 같이 이렇게 이따가 같이 먹을 때 해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버물러 볼게요.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점심 식사가 이제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꼭 밥을 한 끼를 이렇게 먹어야 좀 마음을 놓이시는데, 이렇게 제철에 나는 그 음식들을 이용하고 또 저희의 이렇게 선마이도의 음식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드셔준다면 기본으로 다이어트는 기본이고 몸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김선생님?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음식이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를 제가 조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담아볼 텐데요. 이렇게 그냥 버물러서 이 상태에 드셔도 충분하겠죠? 지금 단백질이라든가, 그죠? 프로바이오티스가 들어간, 그쵸, 이눌린이 들어가 네, 있죠? 들어간 다 들어갔죠, 이것저것이. 그래서 분명히 너무 예쁜데요. 이게 저기 감자에 무슨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죠? 예쁘게 이렇게 뉴플러스가 입혀졌어요, 그죠? 먹어보면 또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이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제가 방금 했죠. 네네. 마침 대로 표시네요. 감자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지금 블루베리도 보이고 땅콩도 보이고. 와, 너무 이뻐요, 보이고. 진짜. 오늘은 누플러스 사과 맛을 넣었거든요. 아삭아삭 그 사과가 씹힐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너무 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면서도 균형 있게 깔끔하게 영양 있게 드셔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몸도 가볍고 너무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기네요. 빨리 먹죠. 네. 아니 진짜 백화점 이름이 아니라 진짜 신세계예요. 맛있다. 진짜 신세계예요. 와, 저는 이 망고 젤리를 넣은 게 너무나 탁월한 것 같아요. 아, 감자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원래 그렇잖아요. 제품과 음식이 섞이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진짜 다 자연 음식. 너무나 편해요. 맛도 너무 좋고. 괜찮은데요? 그냥 서로 따로 노는 게 없어요, 맛이. 진짜 맛있다. 고명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 이눌린, 장건강까지 너무나 좋으니까. 땅콩도 고소하고. 썬바가 너무 맛있어요. 썬바도 맛있고 저는 젤리가 너무 딱. 근데 이거 다 야채린스에 세척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쵸. 맛있어. 진짜 맛있잖아.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마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